이게 안 보여. 더 뒤로 가. 살짝. 아 너무. 안녕. 안녕. 우리 엄청 오랜만에 만났어. 세 달? 세 달 너무 오버. 세 달째요. 아 이걸 찍은 지 아닌가? 찍은 거 보면서 만난 지 한참 회사에서 이제까지 선거를 가져왔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에 해외를 잠깐 갔다 왔거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면세점에서 좀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가져왔어. 티파니. 뭐 샀는지 궁금했어. 티파니 블루 박스는 근데 뭔가 되게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런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같아. 맞아. 별건 아니고 귀걸이 하나랑 목걸이 오 마이 갓. 이걸 줘가지고 가져왔거든? 너무 귀여워. 이게 뭐냐면 열면은 아 빨간 봉투? 중국은 원래 이거에다가 세뱃돈 같은 거 주잖아 새해. 그때가 그다음. 마침 새해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짱 귀여워. 근데 우린 쓸 일이 없지. 이런 데다가 세뱃돈 넣어서 그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간단하게 목걸이 하나랑 귀걸이 하나를 샀는데 이게 뭐지? 그럼 이제 귀걸이일 것 같아. 어, 맞아. 짠. 티파니 러브. 심플하고 이쁜 실버 귀걸이야. 얘는 이렇게 티파니앤코 써있는 컬렉션이 있잖아. 이 컬렉션이 나한테 이뻐 보이더라고. 샀더니 이런 거 주더라고. 어, 닦는 거 실버 액세서리라서. 맞아. 사실 목걸이가 사고 싶어서 들어간 거였거든. 목걸이 이쁜 거 많은데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한 거 샀어. 너무 예뻐. 이게 티파니 블루 하트 색으로 이렇게 그 하트가 겹쳐진 그치, 그치. 어,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냥 심플한 거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여름에 흰 티셔츠랑 매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너무 예뻐. 누가 이거 한 거 보고 나도 갑자기 실버 목걸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생각보다 실버 목걸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많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저렴했어. 2,300불대? 많이 비싸지 않은 라인인 것 같아서 추천. 이거 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면세점에서 산 거거든? 2터미널 면세점의 좋은 점은 바로 샤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사실 맞아. 샤넬 때문에 2터미널을 가는 거거든? 1회는 샤넬이 없거든요. 샤넬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예뻐. 귀걸이입니다. 내가 산 건 뭐냐면 클래식 라인이 아닌 어, 약간 되게 빈티지 샤넬 같네. 내가 이거를 산 이유가 샤넬 로고가 있는 그런 귀걸이들 있잖아. 기본 라인들. 멀리서 봐도 샤넬인 게 너무 보이잖아. 회사에 밖에 갈 일이 없거든? 너무 샤넬인 거를 하고 다니기가 좀 그런 거야. 가까이서 봐야지 알듯 말듯한 로고가 많이 튀지 않더라도 은은하게 그러니까 어? 샤넬인가? 하는 느낌이야. 진짜 마음에 들어. 뭔가 색깔도 골드와 실버의 중간 같은 느낌? 이거는 320불이어가지고 37만 3천 원 정도. 면세점이어서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면세점을 이제 나갈 일이 진짜 까마득하게 없어가지고 9월에 LA 티켓을 예약해놨는데 그때도 사실 면세점도 들렸다 가고 싶어가지고 그치. 일부러 이제 대한항공을 했거든. 제2로 가려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제2터미널에 가면은 캔도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샀어. 어 진짜? 봄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인스타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미키마우스 와 디즈니의 콜라보. 우리나라에는 물건이 없어서 해외 직구를 했어. 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파우치 너무 귀엽다. 이거 네. 되게 소장 가치가 있다 근데. 맞아. 그래서 요즘에 내가 사원증이랑 뭐 법인카드랑 항상 너 가지고 다니는 카드지갑. 헐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다. 아 나는 이거 버킷백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봤었는데 근데 또 올해는 이게 엄청 힙한데 내년 되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잘 계속 들 수 있을 것 같아. 카드지갑은 사실 이렇게 귀엽고 튀는 거 맞아. 괜찮잖아. 너무 괜찮아. 뭐 정말 유행이 지났다. 정말 내년에는 못 들게 됐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아쉽지 않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뭐 지갑이나 카드 지갑류로 나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맨날 들고 귀여워. 다니는 카드 지갑. 나 이거 실제로 처음 봐. 박스가 또 되게 감동적이었어. 아 귀여워. 나 되게 미키 덕후인데 결국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샀어. 근데 너가 말해서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 제목. 귀여워. 오 내가 사랑하는 딜. 한국에서 구매한 건데 되게 최신 라인이야. 이번에 새로 나온 팔찌? 팔찌. 멋있지? 오 엄청 큰. 여기 뒤에 디올이라고 써있고 내가 가진 다른 반지들이랑 색깔이 얼추 맞아가지고 빈티지한 색깔이 맞아. 되게 예쁘더라고. 이거 사이즈가 있었어? 이거 미디움 사이즈. 일부러 여기다 하고 싶어서 미디움을 샀어. 해볼래? 우와 엄청 멋있다. 멋있지? 끼고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나는 보통 여기다 많이 끼거든요. 미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펜을 잡고 이제 뭘 쓸 일이 많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펜이 다 쓸리는 거야. 아~ 약간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되게 빈티지 골드라서 좀 웨어돼도 예쁠 것 같아. 맞아 맞아. 반지를 하나 사봤습니다. 그동안 산 것 중에서 인스타에 진짜 많이 올려가지고 되게 많이 질문 주셨는데 영상으로는 소개한 적이 없는 게 있는데 신발이요. 오니츠카? 응, 벌어졌네. 오니츠카 타이거의 니트 신발? 이거든요? 우와, 나도 처음 봤어. 진짜 예쁘지? 오니츠카 타이거는 뭐 워낙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내 발하고도 되게 잘 맞는 브랜드여가지고 삭스 스타일의 슈즈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 여행 갈 때도 되게 잘 신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서 가져왔거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오니츠카 타이거? 니트 트레이너 고무 디테일이 너무 약해서 잘 끊어진다고 판매 중지래요. 그래서 지금은 고무미랑 온라인은 다 품절이래. 그 듣고 되게 특이하긴 하다. 그치. 고무가 다 떼져 있어서 예쁜데 예쁜데 이렇게 중지되면 너무 속상해. 되게 편하겠다. 끝이야. 끝이야. 아쉽네. 더 해주지. 더 없어? 다음 거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안녕. 안녕.